오늘은 감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농부들이 열심히 갖고 있는 이 감자, 한국에서 난 토종 감자인데, 참고로 친구가 보내온 감자입니다. 저는 감자 애호가로서 늘 감자를 애청하는데, 감자에는 비타민 C도 많고 여러 가지 영양가가 많아서 피부 미용에도 좋고 장 운동을 도와서 소화 흡수에 좋고 변비를 예방하고 혈액을 개선해주고 특히 위장에 굉장히 좋죠. 근데 이제 영양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생으로 먹었을 때 이런 피로를 좀 덜해주는 그런 영양 효과를 봤어요. 감자에 생으로 싹싹 씹어 먹으면 싹싹 소리가 나면서 마치 그 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종합적인 선율 같아서 온몸을 타고나면서 특히 뇌에 전달되는 이 힘이 엄청납니다. 또한 오래 씹다 보면 감자에서 나오는 전분과 즙이 나와가지고 입안의 맛세포를 형성화, 좀 이렇게 활성화를 도와줘서 맛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맛있어요? 맛이 어때요? 이 맛있는 거를 느끼지 못하는 비이다고 할 텐데, 씹으면 씹을수록 또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그 맛이 굉장히 사각사각 아삭하고 담백하면서도 청량감이 있죠. 상큼하달까? 우리 집 강아지 아리도 먹고 싶은가 봐. 생감자를 먹는 거죠. 그럼 볶음 먹을 수 있어. 감자를 갖고 왔지만 저는 감자 애호가입니다. 이 감자는 비타민 C도 많고 맛을 보는 미래를 활성화시켜서 맛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. 저는 이래저래 감자가 좋습니다.